1번. 연속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켰다. 이때 fx에서 x의 값이 2분의 3에서 5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죠.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것부터 적어보면 이거죠. 5 빼기 2분의 3 분의 f5 빼기 f2분의 3. 맞나요? fx를 식으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뭐 fx가 몇 차인지도 언급 안 됐고 정리하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몇 차인지도 언급 안 됐고 어차피 귀찮으니까요 이 5와 f5하고 f2분의 3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가 5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이 a값을 몰라요. 내가 아까 레벨 2에서도 언급했던 거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건 뭐야? 얘랑 얘랑 같은 값을 집어넣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A값을 찾기 위해서 2x-1이랑 x랑 같은 값을 되는 값을 찾아보는 거고 그럼 x가 1 돼버리죠. 그러니까 x에 1 집어넣어봐라 이거야. 그래서 x에 1 집어넣으면 f1 빼기 f1은 3 더하기 a가 되고 얘가 지금 f1 빼기 f1 해버리면 0 되기 때문에 a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3인 건 압니다 이제. 맞죠? 자, 금방 했던 대로 또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F5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F5, 얘가 F5가 되면 되죠. 맞지? 이거 5 되려고 그러면 X3 집어넣으면 돼요. 자, X3 집어넣었어요. 자, X3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얘는 F3이 됩니다. 맞죠? 식을 좀 끝까지 적어줄까? 자, X3 집어넣었어요. X3 집어넣으면 F5 F, 3이 되겠죠? 맞지? 자, 얘 정리하자. 5 집어넣으면요. 5제곱 25, 75죠? 맞지? 75. 미안. 3 집어넣었죠? 3. 미안. 3 집어넣으면 얼마 돼? 27이죠? 27 마이너스 9 해서 18 나오고요. 그 다음, 이 3이 원래 쓸모없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3을 없애주려고 다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왜? 이거 더해버려서 없애게. 맞지? 그럼 얘가 3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x2 한번 집어넣어보자. x2 집어넣으면 f3 빼기 f2가 되고요. 당연히 x2 집어넣었으니까 4, 3, 12에서 2 집어넣은 거 빼면 6 되네요. 됐나요? 이번에 x에 뭐도 집어넣어보자. 얘가 2 없애줘야 돼. 맞지? 2 없애려고 여기 2 되려고 그러면 x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2분의 3 집어넣어야 되죠. x에 2분의 3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얼마 돼요? 요거는 2가 되고요. 빼기. 여기 2분의 3 집어넣었죠. 근데 여기 그대로 있어요. 맞죠?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2분의 3 집어넣었어요. 자 일단 x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9죠. 4분의 27입니까? 빼기 2분의 3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9입니다. 자 이거 통분해서 4분의 27 빼기 18이니까 4분의 9가 되겠네요. 맞나? 실제로 요거 그대로 다 더하면 뭐 나와요? 그대로 다 더하면요. 좌변은요. F5 빼기 F2분의 3만 남아요. 우변은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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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죠. 그래서 24 더하기 4분의 9만 남습니다. 결론. 여기 나온 이 평균 변화율은요. 끝난 거죠. 5 빼기 2분의 3분의 24 더하기 4분의 9가 되고 여기 지금 4 곱해버립시다. 분모 문제. 그럼 20 빼기 6 되고 4 곱하면 96 더하기 9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14분의 105. 7로 약분하면 2분의 15. 맞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2번 3차 함수 fx 3차라고 나왔습니다. fx가 나왔고 f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온다. 그리고 2 집어넣으면 0 나온다인데 미분한 값이 2 집어넣어서 0 나왔죠. 자 요거 나오면 일단 fx는요 인수가 무조건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미분한 값에도 2 집어넣어서 0 되거든요. 일단 그거 뭐 나중에 정리하고 다항식 fx는 f'x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일단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fx라는 거는요 f'x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f'x라는 놈은 fx를 f'x라는 놈은 fx의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fx 인수분해 시켜놓으면 f'x가 나올 거야. 맞지?
자, 요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뭔지부터 정리해봅시다. 일단 최고창은 뭔지 몰라요. A라 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을 넣어서 0 됐어요. 그러면 X-2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F2가 0 될 수밖에 없고 F'2도 0 되겠죠. 이해됩니까? 미분한 값이 0이라는 말은 이 3차함수, 자, 내가 요 내용만 볼게. 이게 왜 나왔는지. 미분한 값이 0이라는 말은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당연히 이 집어넣으면 F2도 0 되겠죠. 맞나요? 접한다는 거는 완전제곱식인 거고. 그래서 일단 뭐 계속 썼던 거지만 미분해서 미분한 값이 집어넣었더니 0 됐다.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 fx는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요. 모르니까 x 플러스 p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미분한 값도 해봐야 되겠죠. 이거 미분 한번 해봅시다. 이 미분하면 요거 내려오면 2a, a x-2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5번에는 얘 미분이 얘 그대로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a의 x-2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요거 묶어냅시다. 묶어내면요 a의 x-2로 묶어냈어요. 묶어내면 요거 분배법칙 하면 2x 플러스 2p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x-2가 하나 남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a의 x-2 있고요. 얘는 3x 플러스 2p-2가 되고요. 상수, 최고창은 내가 상수로 계속 빼냈기 때문에 얘도 빼낼게요. 그러면 3a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3분의 2p 마이너스 2가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내가 fx도 먼저 알고 f'x도 먼저 알았어요. 일부러 인수분해까지 다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볼게요. 요거 fx는요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 플러스 p였는데 내가 인수분해해버렸더니 미안 미분해버렸더니 f'이 어떻게 나왔냐면 3a의 x-2의 x 플러스 3분의 2p-2가 됐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qx라는 게 있을 거야. 맞나요? 이 식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fx 찾았고 f'x 찾았고 대입만 한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좌변과 우변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릴 수 있는 건 날려버립니다. AA 날려버리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묶어낸다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X-2 한 개 날라가죠. 맞나요? 그러면 봐봐. 요 놈이 지금 식탁 적어줄게요. 남는 것만 적어줄게요. X-2 곱하기 X 플러스 P라는 놈은 X 플러스 3분의 2P-2 곱하기 Q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놈이 뭔지는 몰라도 이 둘 중에 한 놈이겠죠. 내가 최고창의 개수를 1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1x로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항등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얘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맞지? 그 첫 번째 경우 해보자. 얘가 얘라면 x-2, 자, 그냥 상수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가 뭐와 같다? 3분의 2p-2와 같다고요. 이 3 곱하면 마이너스 6은 2p-2고요. 마이너스 4는 2p고요. p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얘하고 같을 수도 있죠. 자, 이거 정리해버리면 p랑 뭐랑 같다? 3분의 2p-2랑 같다. 양변에 3 곱하면 3p는 2p-2고 p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게 두 개 똑같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P-20으로 알겠지만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은 게 똑같은 값이 나왔다는 말은 얘들 둘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P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FX는 끝났어요. 지금 문제에서 F3으로 했기 때문에 FX는요. A의 X-2의 제곱에 X-2니까 X-2의 3제곱이 되고 아직 안 써먹은 조건 이거 하나 있었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는데 그럼 F1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A가 얼마다 이것도? 3이다. 자, 그러면 다시 얘는 3의 X-2의 3제곱이 되고 X에 4 집어넣으래요. 자, 그래서 F4는요.
8, 3 얼마 나와요? 2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4입니다.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죠. 요식만 정리할 수 있었다면 요 fx가 문제도 잡을 수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f'2의 의도 그리고 이 식의 의도 이거 두 개 연립해서 정리한 거죠. 지금 되겠죠? 3번 k가 양의 상수일 때 fx는 x-8 x 플러스 k 2참수죠. 자 근데 이 밑에 문제 보면요 얘 지금 뭐야 fx의 절대값에 대한 형태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우극한 얘는 좌극한이죠.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부호가 다르다 또는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거예요 지금. 맞죠? 그래서 내용 잘 잡아. 요 내용은 fx의 절대값에 대한 우극한 얘는 좌극한 맞죠? h가 0으로 갈 때 x가 a에서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fx의 그래프는요 2차함수입니다. 아래로 블록이고 8하고 마이너스 k인데 k가 양의 상수이기 때문에요 양의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k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k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음수겠죠? 맞지? 여기에 8입니다. 근데 요놈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 절대값 그래서 fx의 절대값은요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죠. 2차 함수 형태에서 맞나요? 자 이렇게 간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들 둘이 어떤 특정한 a를 딱 잡았어. 맞지? a를 특정한 a를 딱 잡았는데 얘가 봐봐 좌극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거나 0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내가 잘 생각해보면 되죠. 내용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그래프 이해해줘 실제로. 식이 없어요. 보세요. 만약에 A가 이 지점이라고 치면 좌는 감소죠. 내려오니까. 좌미분계수 감소, 우미분계수도 감소해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자, 쭉 움직이면 계속 감소 감소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요 지점. 맞죠? 여기 마이너스 K라는 지점에서는요 요 지점에서는 뭐가 돼요? 감소고요 요 지점에서는 증가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때는 요걸 만족해요. 그 다음에 얘가 쭉 가다 보면 요 지점이 하나 생기겠죠? 맞지? 요 지점 뭐냐면 2차함수의 꼭지점 잡혀요. 왜? 여기서 얘쪽은 0이고 이쪽도 0이거든요. 요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0이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 지점은 이 두 좌표의 평균값하고 똑같고 2분의 8-k가 돼요. 그 다음 얘가 또 쭉 오다 보면요 또 이런 지점에서는 계속 감소 감소죠. 다 오다가 어디에서 요 지점 8이라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요 세 군데 말고는 없어요. 지금 이해되나요? 요 세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집합의 원소를 A라 했기 때문에 A 집합의 원소는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K랑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랑 8이랑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A 집합의 원소 안에 3이라는 게 있대.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란 말인데 얘가 3이 돼버리면 K는 음수가 돼버립니다. 문제는 K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얘가 3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6이라는 거고 분자가 그러면 K는 얼마 돼야 돼요? 2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K값이 2니까 내가 다시 다 찾았죠. 마이너스 2랑 요게 3이니까 3 그 다음에 8 요 세 개에 대한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요 답은 9가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죠. 이건 이해 문제예요. 이해 문제 되겠죠. 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함수 gx가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맞나요? 자 근데 뭐 다르게 볼 건 없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요 3차함수는 뭐 덩어리가 뭐 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3자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을 최고차라는 2차함수예요. 근데 f'이 뭐예요? 얘가 지금 f'이 우함수죠. 자 미분을 내렸으면 얘가 우함수가 됐다. 우함수라는 말은 얘를 적분해버리면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건 조금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fx를 몰아둘 수 있어요. fx를 최고차항이니까 쌤 이렇게 잡을게요. 3차
플러스 AX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자, 쌤 기함수라 했는데 왜 플러스 B 적습니까? 자, 왜냐하면 얘를 미분했거든요. 얘를 미분해서 지금 뭐가 됐어? 이건 상수가 없어지고, 그럼 얘는 1차, 얘는 상수가 되고, 얘는 2차가 되기 때문에 우함수가 되거든요. 얘를 적분한다고 뭐가 된다? 기함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기함수의 형태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2차는 없다 이거예요. 상수는 몰라요, 지금. 그래서 상수는 적어줬고. 그 다음에, GX는요, 이 미지수가 좀 많겠다, 맞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고 플러스 뭐 mx 플러스 n 요렇게 놓을게요. 임의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문제는 나아줘. 나 조건에서 봐봐. f알파는 g알파 플러스 1과 같고 f알파 플러스 2는 g알파 플러스 2와 더하기 1한 거와 같더라. 자, 요거 두 개를요 쌤이 정리를 한꺼번에 해볼게요. 봐보세요. fx 요거 다 이항할게요. gx 마이너스 1은 0. 자, 요식 보세요. 요식 둘 다 이항한 거죠. 모양 똑같아요. 의 두 군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맞나요?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죠. 여기 알파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옵니다. 다른 값은 몰라요. 그러니까 얘의 두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로 나온다. 그럼 다른 한 근은 있겠지만 몰라요. fx가 3차이기 때문에 한 근이 또 있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거는 아 이것 중에 이거 근이 3개일 건데 그 중에 두근은 알파랑 알파 플러스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기가 좀 귀찮으니까 쌤 요 놈을 잠시 치환해서 적어놓읍시다.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잠시 뭐 hx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다시 hx의 두 근이 뭐다? 알파랑 알파 플러스 2고 지금 딱 봐도 hx는 3차예요. 왜냐하면 fx에서 gx를 빼봤자 3차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맞죠? 거기 1까지 빼봤자.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hx라는 거는 이거예요. 자, 최고차항이 1이 개수가 1이죠. 일단 알파 집어넣으면 얘는 0 되고요. 알파 플러스 2 집어넣어도 0 된다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도 가지고 있겠네. 그리고 또 다른 값 뭔가 있겠죠. 요거는 뭐 x 마이너스 x 플러스 p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 3차입니다. 맞죠? hx는 얘들 다 정리한 놈이에요. 얘들 다 정리한 놈이고 뭐 이렇게 나왔다. 이제 얘를 미분해보래요. 얘를 미분하면 왜냐하면 요거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a 마이너스 g 프라임 a 아니 알파죠? 은영이 담은 거거든요. 맞지? 근데 봐봐, 요거 이 내용이 hx를 미분했을 때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 나왔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한번 더 적어줄까요? f 프라임 알파 빼기 g 프라임 알파는 0 이라는 말은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는 0의 해가 알파라는 거였고 요 놈을 다른 말로 잡으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요 놈이 저 놈하고 정리하면 얘 미분하면 얘만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 놈을 내가 h 프라임 x라고 한다면 h 프라임 x는 0을 만들게 되는 해가 뭐다? 알파라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얘가 지금 h'α가 0이라는 말은 h식은 무조건 x-α를 두 개 갖고 있어야 돼요. 맞죠? 완전적 없이.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뭐가 돼요? x 플러스 p가 아니고 x-α의 제곱이 돼야 돼요. 말 이해됩니까? 그래야 얘를 미분해야 얘가 나온다고요. 맞지? 미분한 값에 0 나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식이 두 개 있어야 되거든. 되겠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이제. 그러면 hx 값은 x-α의 제곱에 x-α-2가 됐다. 자,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fx에서 gx 뺀 식부터 정리해봅시다. 빼기 1까지 해야 되죠, 우리? 빼기 1까지 한 거. 이거를 우리 hx라는 데스크에 3 뺍니다. 자, 그러면 x 3제곱. 그 다음에 빼버리면 x제곱. 그 다음에 빼버리면 a-mx. 그 다음은 b-n. 맞나? 거기에다가 빼기 1까지 해야 되죠. 자, 이게 지금 뭐다? hx다. 맞나요? 근데 hx가 지금 이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이랑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와 같다는 거고, 이거 다 정리하기에는 미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보기 편한 거 딱 하나 있네요. 2차. 2차 비교만 합시다. 자, 요 놈과 요 놈의 2차 항만 비교합니다. 2차 항만 비교할게요. 여기서 2차 항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x제곱이랑 얘랑 곱한 거죠. 맞지? 자, 상수만 적을게요. 숫자만 적을게요. 개수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랑 1차 곱해도 되죠? 맞지? 얘랑 2차 곱해도 됐고. 그럼 얘 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알파 나옵니다. 요게 이 식에서의 뭐야? 2차항이 개수죠. 근데 이게 똑같은 식이라고. 이게 1 나온다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알파는 3이 되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끝났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뭐냐 하면 h' 2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hx를, h'x를 바로 적을게요. h'x는, h'x를 안 했구나. h'x를 구해볼게요. hx 다시 적어놓고. hx는, 자, 저거죠. 근데 x가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입니까? 맞죠? 요렇게 되고, 요거 미분해버리면요. h'x는, 자, 곱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맞죠? 여기에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2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요거 1이니까 치우고. 2 집어넣으면 3 제곱하니까 9 되죠.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9에서 답은 얼마 나온다? 15. 요렇게 나오죠. 됐나요? 얘도 너무 꼬아놓은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안 보이면 못 푸는 문제지. 맞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 안 보이면 못 푸는 문제고, 요걸 정리해서 풀 수 있으면, 이건 치환은 안 해도 됩니다. 원칙으로 따진다면. 되겠죠? 일단 요렇게 나온다. 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는 뭐 극한값을 언급한 거고, 나는 어떤 범위 안에서 모든 실수는 다음과 같은, 이거 뭐 스키즈 정리죠? 요런 걸 성립한다. 볼게요. 일단 가는요, 지금 보면 3차 함수 fx인데 얘는 4차거든요. 4차분의 3차에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큰데 얘가 무한대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 4번, 얘는 무한대 3번이 곱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가 월등히 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가다보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F1이 0이라는 거는 내가 잡을 수 있네. 두 번째, 어떠한 양수 A에 대하여 열린 구간 0부터 A에 속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극한을 쓸게요. X에 0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건데 0이 우극한 정리해서 풀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0하고 A니까요. 0 집어넣으면 얘는 0 되고요. 극한 바로 쓴 겁니다. 맞죠? 얘는 4F0 리미트 굳이 따진다면 얘는 둘 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쌤이 대입한 거고요. 우극한을. 얘만 지금 모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적어줄게요. 0이 우극한 4FX 그리고 얘는 0 되죠. 우변도.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죠. 스키즈 정리.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앞에 4 곱해 있으나 많아. 얘도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조건은 뭐야? F0은 0이다 이거죠. 됐나요? 왜? 극한값이 0이지만 3차 함수는 연속 함수니까요. 그래서 함수값도 0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쌤 이게 fx라는 거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지만 3차 함수인데 해가 두 개 언급된 거죠. 1x랑 1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p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 얘 미분해보자. 왜? 왜냐하면 문제에서 여기서 미분해서 2분의 3 집어넣었더니 자연수 나왔다 했거든. 요건 미분합니다. 자, 얘 미분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p 맞나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x에 x 플러스 p 얘 미분하면 x에 x 마이너스 1이고요. f 프라임 2분의 3은 정리해보니까 2분의 3 집어넣었죠. 이게 2분의 1에 2분의 3 더하기 p 더하기 2분의 3에 2분의 3 더하기 p
얘는 2분의 3의 2분의 1이죠. 맞지? 그러면 얘는 자 숫자부터 먼저 할게요. 4분의 3이죠. 4분의 3이고 4분의 9입니다. 그러면 3, 3, 9, 6, 15죠. 4분의 15 나옵니까 이거? 4분의 15 더하기 2분의 1p, 2분의 3p니까 2p 되겠네요. 됐나요? 근데 이게 자연수래.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정리시키면 4분의 15는 잠깐 떼내면 얼마 돼요? 3 더하기 4분의 10이니까 3 더하기 2p가 되겠죠. 얘가 자연수래요.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쌤, 요놈의 자연수라는 말은 요놈은 뭐가 돼야 돼요? 정수죠. 맞죠? 뭐 정수라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2까지는 되겠죠. 맞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겠다. 뭐 이 정도는 내가 잡아놓을 수 있어. 그럼 P의 범위를 알아야지 내가 구할 수 있다고. 근데 P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문제에서 언급한 fx가 이 조건밖에 없고 얘를 써서 문제를 정리하려면 그냥 대입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요. 대입 한번 시켜볼게요. 자, 조기식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저 안의 범위에서는 자, x는 4x, x-1, x 플러스 p 그리고 x, x 플러스 3이잖아. 맞지? 이거 다 x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0부터 양수 a까지로 돼 있고 얘는 어차피 양수 범위이기 때문에 나눠도 부등호 범위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1, x 나누면 4x-1, x 플러스 p 얘는 x 플러스 3 되죠. 됐나요? 그리고 얘가 모든 x 다 성립하기 때문에요. 지금 양수라면 자, 0 집어넣어버리면 0이 우극한 써버릴게요. 그럼 얘는 그냥 1이고요. 0이 우극한 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4고 얘는 p죠. 마이너스 4p 되나? 이거? 마이너스 4p 되고 이건 3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얘는 극한 쓴 겁니다. 극한. 자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4p. 얘는 1이고 3이다. p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다. 요게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p를 알잖아. 그리고 4분의 3 더하기 2p의 범위를 구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똑같이 만들게요. 양변에 2 곱합니다. 2 곱하면 자 2p 2p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요. 여기에 4분의 3 더하면요. 2p 더하기 4분의 3 해버리면 요거는 4분의 2죠. 그럼 4분의 1 되고 여기 4분의 3인데 자 4분의 6이죠. 마이너스 4분의 6 플러스 4분의 3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나와요. 됐나요? 근데 아까 내가 이놈은 뭐라 했어요? 정수라고. 그것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근데 뭐였어요?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4분의 1 사이에 정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0.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2p 플러스 4분의 3 자체가 뭐다 이거? 0이다. 그럼 p 자체는요 마이너스 8분의 3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야 얘가 정수가 되고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자 p 값 찾았으니까요 최종 fx는요 x x-1에 x-8분의 3이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f2에다가 4 곱하라는 거죠. 자 최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f2는 얼마 돼야 돼요?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2 집어넣으면 8분의 16이죠. 8분의 13 나오네. 맞나? 자 그러면 4 곱하기 f2라는 거는 자 4 곱하기 2 곱하기 8분의 13하고 똑같고 약분하면 얼마 나온다? 13 이렇게 나오겠죠. 단순식만 정리한 거고 여기서는 요 범위 찾는 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다. 얘를 계속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했다. 맞죠? 그 정도로 나오겠네요. 6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2차함수 fx가 있어요. 여기 fx가 여기 있네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연속이래요. 그러면 x가 1에서의 자극한이랑 x가 1에서의 우극한이랑 g에서는 같아. 맞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여기 1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자극한 마이너스 2고 여기는 함수값도 마이너스 2다 이거죠.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f-1은 아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뭐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이거예요. 실수 t에 대해 ht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보통
모의고사 문제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짜증나거나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A가 T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A-T의 GA-GT의 최대값을 HT라 한다.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맞죠? 근데 내용을 흐름만 보세요, 흐름만. 일단 얘는요, A가 T 플러스 1보다 크대요. 이 말은 A-T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맞죠?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는요, 지금 뭐냐면 A,GA랑 또 T,GT라는 두 점의 평균 변화입니다. 기울기. 그러니까 아, 두 점이 X 좌표 두 점이 있는데 얘는 차이가 1보다는 큽니다. 훨씬. 1보다는 크고요. 분모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X의 값은 그때 분자의 값, 그래서 Y의 값들에 비교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데 요 값의 최대값을 HT라 한다. 그때 그 HT가 0이 된다는 거죠. 자, HT가 0이라는 내용은 뭐예요? 이거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HT가 0이라는 거는 A, GA와 맞나? 또 T, GT의 기울기가 최대로 나와봤자 0이다 이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정리하면 볼게 한번. 뭐냐면 자, 뭐 요가 4가 있고요. 요가 2고 있고 요가 마이너스 2고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쌤이 잘못 봤나? 이거 마이너스 4다. 자, 볼게요. 얘가 1이에요. 여기 1 기준은 달라집니다. 1의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죠? 연속이니까 쌤 색칠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4니까 직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이러한 직선이에요. 뭐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맞지?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그래프를 잘 봐야 돼. 봐봐. 얘가 직선이 하나 이런 날로 오고 있어요. 그때 그래프가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직선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는 꼭점이라고 가정합시다. 세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범위로 나눈다면 요 기준이 1이라면 맞죠? 얘는 요렇게, 얘는 연속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얘는 위로 올라갔다. 요렇게 세 개로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는 요렇게 꼭점, 얘는 이렇게 해서 2차함수 됐나? 근데 여기에 1차이 나든 안 나든 두 개 잡아서 기울기 구해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기울기 어떻게든 두 개 잡아봤자 기울기가 0이 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감수함수거든. 어느 지점을 잡더라도요 기울기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모양의 그래프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꼴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존재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왜? 만약에 요 지점과 요 지점 내가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기울기 0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걸 주는 겁니다. 봐봐. 자, 문제에서 어떤 언급을 줬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최대값,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대가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t의 값이 4분의 1하고 2분의 5래요. 그럼 4분의 1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1이니까 4분의 1은 요 반 정도 되겠네. 맞지? 그럼 4분의 1이라는 지점은 요쯤 됩니다. 여기가 4분의 1이에요. 당연히 집어넣으면 1 나오겠죠. 맞죠? 근데 그러니까 한 놈은 여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가 한 놈은 지금 이거야. A, GT, GA라는 놈과 4분의 1, 1이라는 놈의 평균 변화를 구하고 있다고. 그럼 A는 뒤에 있겠죠. 왜? A에서 T 뺀 게 1보다 커야 되니까. 맞죠? 자, 그리고 얘는 봐보세요. 막 그래프가 만약에 쌤이 이렇게 그릴 거니까 이제 만약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요 이 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냐면 A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최대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알려준 그래프로 따라간다면
이 문제에서 알려준 그래프로 따라간다면 얘는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이게 뭐냐? 쌤, 얘가 요 지점이 뭐 같다? 같은 라인이다, 이거야. 같은 라인. 됩니까? 그러니까, 봐봐. A라는 지점은 여기 있다면 4분의 1하고 A죠. 자, 얘에서는 뭐가 돼요? 기울기가 뭐가 됩니다? 무조건 0이 되겠죠. A가 이거보다 더 커져도 돼요. 왜? 길이가 1보다만 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좀 더 넘어가버리면 A가 이 지점에 있다 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죠. 맞죠? 이 다음부터는 전부 다 감소예요. 감소고 가장 커봤자 요 지점일 때. 맞죠? 그래서 X가 A 요 지점에서 아 얘는 무조건 1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x 값은요 지금 a, 1을 지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알고 있어야 될 거 두 번째 2분의 5죠. 2분의 5 한번 해볼게요. 쌤 2분의 5라는 놈은요 여기가 대충 뭐 이게 1 뭐 2 이게 2분의 5가 뭐 이쯤에 있다 치자. 왜 이쯤에 있나 치면 자 보세요. 2분의 5가 어딘지 난 모르지만 그냥 보세요. 2분의 5가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얘가 지금 여기 뭐 요거 값이 있겠지. 근데 내가 지금 이 왼쪽으로 안 본다고. 왜냐면 이게 t값이거든요. 2분의 5 콤마 어떠한 좌표와 얘와 얘의 두 점의 선이은 기울기가 가장 커봤자 0이라는 거니까 얘는 A라는 지점이 어디 있어요? 요 지점보다 바깥쪽에 있겠지. 맞죠?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잡고 싶은 거는 요 지점일 때 요 다음으로는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맞죠? 근데 이 지점이 내가 뭔지는 모르잖아. 맞나요? 그럼 이 지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냐면 두 점의 좌표의 길이는 최소 1보다 커야 됩니다니까 얘 길이가 1일 때예요. 그럼 얘 길이가 1이라면 얘는 대충 2분의 7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2분의 7 여기서 말하는 이 A 좌표가 2분의 7이면 0이 나오고 2분의 7보다 크면 이렇게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쌤 말 따라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다시 첫 번째 거 나는 지금 몰라서 그냥 A를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뭐 A1 이래 잡아놓을게요. A를 잡아놨는데 1일 때 4분의 1일 때야. 4분의 1일 때 Y값이 1 나왔는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꺼야 돼. 맞지? 꺼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 어떠한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 특정한 값이 여기여야 돼요. 왜냐하면 얘 기울기 0이죠. 이렇게 끄면 기울기가 점점 내려갑니다. 맞죠? 맞나? 얘보다 오른쪽으로 끄면 무조건 점점 내려가요. 맞나? 지금 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2분의 5죠. 그럼 2분의 5에서 1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전부 다 꺼서 0 아니면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요 지점이 거리차가 딱 1일 때구나. 그럼 이 A값 여기서 그냥 쌤 A로 잡아놨는데 요 값이 지금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2분의 5, 2분의 7, F 평균 2분의 6이죠. 이거 3이에요. 3. 맞나요? 결론 얘 꼭지점은 지금 뭐다 이거? 꼭지점은 3,1이다 이거죠. 끝났습니다. 이건 지금 이해 문제예요. 이해 문제. 보면 내가 식 적은 게 없어요. 이거 너 보여주려고 설명한 거고 요것도 그냥 보여주려고 정리해 놓은 거지 식 적은 게 없습니다. 그래프 갖고 이해 문제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면 내가 얘기했죠. 최소한 수2부터는 그래프를 잘 그리면 고난이도 문제를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좋다는 거죠. 쌤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잖아. 맞지? 뭐 문제 푸는 요령이나 센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잘한다. 자 fx라는 식은요 3,1을 꼭점으로 가집니다. 2차 함수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은 몰라요. 음수라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언급했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고. 그래서 F1 집어넣었어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고 4 되니까 4A 플러스 1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요. 넘어가면 4A는 마이너스 3이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fx씩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에 x-3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f4 구하래요. f4는요 x에 4 집어넣으면 되죠. 4 빼기 3은 1, 제곱에도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되겠나요?